1986년 9월 한 할머니가 마을 앞에서 목이 졸린 시체로 발견된 후 여성 10명이 살해됐습니다. 전 국민을 공포에 빠뜨린 잔혹한 10번의 살인사건 중 범인이 검거된 것은 단 한 차례. 사건 발생 18년 5개월 동안 수사 형사만 34만 명이 가동됐지만 허사였습니다. 유일하게 목격자가 있었던 7차 사건마저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홉 번째 살인 사건의 범인도 두 달 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수사본부가 있는 화성경찰서에 보관된 9차 사건의 현장 검증 기록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피살된 여성은 14살 김모양. 10차례 연쇄살인 사건 희생자 중 가장 어린 나이였습니다. 1991년 11월 15일 학급 청소를 마친 여중생 김모양은 평소보다 다소 늦은 시각에 친구와 함께 하굣길에 오릅니다. 친구와 바로 이 굴다리에서 헤어진 김양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촌에게 발견된 김양의 시신. 범인은 어린 소녀의 양손과 발을 뒤로 묶은 채 가슴에 칼 자국을 남겼습니다. 사체를 갖다가 이제 그 훼손을 하고 이제 능멸 그 이제 한글 통해 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피해자를 갖다 제압하고 있다, 통제하고 있다, 완전히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그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그 어떤 힘을 갖다가 과시하고 그 힘을 갖다가 이제 확인하면서 좀 쾌감을 갖다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단 한 사람의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외동딸을 잃은 부모의 통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화장했지. 제 동생들하고 이렇게 제 아버지가 가져와서 나가다가 쏘던 그 뛰는데 그 제가 그렇게 안 받았어. 종이는 날라서 자마지간한데 쟤는 그대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울며 그냥 보고 왔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사건 이후 18년이 지난 지금 화성은 대규모 개발로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아파트가 더 잘 살던 현장이 지금 뭐 다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저런 사고 일어난 데는 어딘가요? 사건이. 사건 일어난 장소가 아마 저기 가운데. 아, 예. 저쪽이요. 지금 여기가 사건 당시엔 인적이 드문 외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수사진은 이곳 지리의 밝은 자의 범행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산은요, 그대 당시에는 뭐 여기가 아주 모르는 사람이 이런 데 와 가지고 범행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골목을 안다든가 길을 알고 이런 사람들이 하지 무작정 와서 하기는 좀 우연히 와서 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는 거죠. 수사진은 사건 현장에서 흰색의 제모 세 가닥을 발견했습니다. DNA 감식 결과 혈액형이 B형으로 드러나자 마을 B형 남성들의 제모를 대부분 조사했다고 합니다. 범인이 뭐 B형이라고 그래라 뭐 좋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이 가운데 이 X를 제모를 뽑았어. B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9차 사건 발생 한 달 후 유력한 용의자가 검거되어 현장 검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양을 살해했다고 다 자백을 했죠? 네. 그 자백을 다시 검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로써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 그는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했다는 것입니다. 용의자의 채모를 일본에까지 보내 감식했지만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진범은 어디 있는 것일까? 중독성이 강한 연쇄살인범의 경우
검거되지 않는 이상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한다는 것이 범죄학의 일반적 이론입니다. 몇 건의 무방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화성 사건이 연쇄 살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범행 수법 때문입니다. 나이를 불문한 잔혹한 범죄, 양손을 뒤로 묶기, 사체훼손, 피해자의 물품을 이용한 범행, 속옷을 머리에 씌우는 수법, 사체 유기 방법 등에서 동일범의 소행으로 간주되는 특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범죄의 수법이 거의 아주 잔인하게 잔혹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특징, 특히 나이를 불문하고 어떠한 성폭행을 하고 살인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매우 특이한 그러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범행이 동일한 범죄인에 의해 가지고 여러 사건이지만 일어났지 않았느냐라고 우리들이 관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동안 무려 60여 명이 용의 선상에 올랐지만 상당수는 자살했고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 화성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9달 뭐 8개월 이렇게 남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니까 좀 짧고 좀 저희들도 초조하지. 막 공소시효가 없다라고 만약 하면은 이 수사관들이 말이죠. 아예 책임 의식을 갖고 할당된 사건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이런 수사관으로서의 오기와 어떤 책임감도 사실은 독려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미제 사건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평생 추적해서 해결하는 이와 같은 전문 의식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